자, 오늘 390페이지죠. 390페이지 예방접종 제10조. 자, 오늘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그걸로 이제 마무리, 이론 강의 요걸 이제 마무리되는데 자, 39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방접종이죠. 예방접종 실시하는 건데, 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 예방접종했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학교의장이 아니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장이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접종이 이미 이제 대부분 다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 주어가 그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장이다.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특징이란 특징인 거죠. 그래서 그다음 것들은 이제 보시면은 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예방접종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하고 그걸 교육정보 시스템 나이 세대가 기록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안 받은 학생들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고, 그리고 관할 보건소를 연계해가지고 협조를 요청하고,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0조는 그렇게 특별히 뭐 특이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읽어보시고 눈으로 읽고, 아, 다만 이제 특징적인 것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다. 고등학교는 빠져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및 예방조치. 제목이 있는데 이제 주어는 학교의장이죠. 학교의장은 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뭐 당연한 거죠. 학교에서 뭐 했는데 건강검사를 해봤단 말이죠. 건강검사를 하는 주체는 학교의장이었죠. 학교의장이 건강검사해 보니까 감염병, 질병에 감염됐다 또는 감염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항은 좀더